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작년 1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텍사스로 이주했고 반대 이동을 한 사람은 약 4만 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둔화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10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4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달라스 경찰국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올해 폭력 범죄가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텍사스로 이주했고 반대 이동을 한 사람은 약 4만 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는 34만 2천 명의 주 인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주는 캘리포니아 이주민을 더 많이 받아들였는데 텍사스가 이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티 어스틴 법학 교수인 미첼 디컬스는 텍사스가 호황을 누리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떠나게 만든 동일한 문제들과 씨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둔화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지난달 CPI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올랐습니다. 또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와 비교해 크게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둔화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유가 하락 때문입니다. 10월 휘발유 가격이 5.3% 급락하며 에너지 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에 진입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10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4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4일 2.1% 상승 마감했습니다. 10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240%가 올랐는데 이는 나스닥 100 지수와 스탠더드 앤 펄스 500 지수에서 모두 최고 실적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인공지능 프로세서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경쟁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야성에 도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경쟁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달라스 경찰국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올해 폭력 범죄가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라스 경찰국 에디 가르시아 국장은 올해 살인사건이 증가한 반면 다른 주요 범죄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 국장은 살인미수로 언급되는 가중폭행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1,000건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범죄 감소는 달라스 경찰국이 새로 영입한 경찰관이 3년 만에 가장 적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달라스 경찰관 수는 현재 3,039명 수준으로 2016년 연금 위기 이전 3,600명 이상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영국 아이스하키 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목을 스케이트 날로 찔러 사망에 이르간 아이스하키 선수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5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